개띠는 성향 자체가 고집이 엄청 강하죠. 고집이 센 만큼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욕심이 엄청 많으신 분이 개띠라고 보여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영천아미 준비한 이번 영상은 신축년의 개띠분들, 개띠분들의 총운을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28세 갑술생분들, 올해는 시기질투하지 마세요. 친구가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란 거는 친구 때문에 상대방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도 손실이 올 거고 그리고 사업에도 손실이 온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는 인간관계에서 시기질투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금전 또한 조금 주춤할 수 있고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8살이면 아직 한참 때잖아요. 올해는 이럭저럭 넘어가셔도 내년에는 아홉스라 해도 운이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올해 하반기 하나씩 하나씩 시기질투 하지 마시고 사람 대인관계를 조금 유두리 있게 좀 잘 원만하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0세 임술생분들, 임술생분들 올해 집을 지을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매매, 내가 집을 질 수도 있는 하여튼 매매 괜찮아요. 좋습니다. 단 상반기는 금전관계 하지 마세요. 내가 돈 빌려주면 못 받는다 생각하고 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금전으로 인해서 서로 안 보고 문제 생기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금전관계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2세 경술생분들, 경술생분들은 올해 나쁘진 않아요. 금전적인 운은 괜찮으나 건강적인 운은 하락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예민하신 분들, 신경적으로 잠을 못 주무시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풍 이런 거 오신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뇌졸중 풍 이쪽으로 오신다니까 아프시면 병원 가셔서 꼭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뜻한 바는 하반기 가셔서 내가 원하는 바는 이루신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싶었어 그러면은 내 의지대로 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 추진하길 바랍니다. 64세 무술생 분들, 사업이 힘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정말 많죠. 그죠? 예. 사업이 조금 부진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 가시면, 좋은 운이 있습니다.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나한테 투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진해. 그러면은, 누가 투자라도 해서 그거를 받아서 내가 다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여튼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세 병술생 분들. 건물, 땅, 매매할 수 있는 땅이 들어오면 사세요. 사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올해 안 사시면 이제 앞으로는 못 산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땅이 됐든 집이 됐든 건물이 됐든 매매하실 수 있으면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갑술생분들 운세 일러드렸죠. 임술생 분들은 금전 챙기시고 금전 관계 좀 어렵다 그렇게 나오니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갑술생 분들은 시기질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경술생 분들은 건강 챙기시고 아시겠죠? 중풍, 풍 이쪽으로 좀 안 좋으니까 좀 챙기시고 무술생 분들 상반기는 조금 부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뭐든지 좀 금전적인 거로 좀 부진할 수 있으니 하반기는 좋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올해 제가 알려드린 개띠분들 제가 일러준 거 귀담아 들으시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